전 오늘 아침은 출근길에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여권을 찾아서 갈 생각입니다. 아마 최근에 여권 만료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해외 갈 일이 없다 보니까 여권만 드는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괌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권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제가 지금 9시에 맞춰서 간다고 하는 게 지금 사정이 조금 늦긴 했는데 아마 여권을 만드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제 만들어서 또 나갈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 좀 설레이기도 합니다. 여권 만드니까 진짜 이제 곧갈 때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아, 되게 생각이 많아지네요. 되게 신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한 적이 있으면 사진만 있어도 바로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여권을 신청을 했고, 월요일날 밤에 신청을 해서 그주 금요일날 오전에 연락이 왔어요. 여권 찾으러 올수 있다고. 생각보다 여권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여권 디자인이 바뀐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부여권이 너무 많이 남아서 신여권을 받기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여권을 받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여권을 하고 나서, 네, 이걸 받을 때는 직접 가서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미 신청하고 여기서 수령하라고 그래가지고. 아, 네. 어디야? 찾으러 가라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신분증 검지를 지문 스캐너에 올려주세요. 스캔이 완료되어 본인 확인을 위한 앞면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진짜 없구나. 네, 여권을 만드시는 분이 거의 없네요. 저는 거의 한 5분 만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지, 뭘 해야 될지 이제 티켓을 한번 준비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음이 살짝 들뜨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요일날 PCR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PCR 검사는 한국에서 해외를 나갈 때, 해외에서 한국을 올때두번다 받아야 돼요. PCR 검사를 받아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가장 사실 불편한 점이긴 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 과정 자체에 이미 PCR 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화요일 날 출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월요일 날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월요일 날 하고 나서 증명서까지 받으려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일요일 날 받자. 일요일 날 받으면 금액이 조금은 더 비쌉니다. 그거 뭐 감안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해외여행에서 기본적으로 이 금액은 어쩔 수 없다.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CR 검사를 받고 영문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영문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돈을 별도로 더 내야 돼요. 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워요. 오늘 제가 알아본 병원은 일요일날 12시까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2시 전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최대한 일찍 가서 이제 영문 증명서를 떼고 이제 그걸 가지고 화요일 날 이제 공항으로 가겠죠. 미국을 가기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 여권이나 이런 것처럼 정말 중요한 서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한 번도 PCR 검사, 코로나 관련돼서 제가 걸렸는지 이 부분에서 검사 안 해봤는데 음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직 저한테 뭐 요새 워낙 무증상도 많다고 하니까요. 여권은 안 들고 왔는데 괜찮나요? 예예, 오늘은 네. 오늘은 일단 3번 검사를 받으시고, 네, 검사 결과는 하루 걸리세요. 검사 발급은 아침 9시부터 12시 이전까지 와주시거나. 코 마스크 할 거고요. 교재는 정면 부분 그대로만 계세요. 생각보다 깊이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얼굴에 힘 최대한 빼보세요. 얼굴에 힘 빼세요. 자, 밑뺄게요. 아, 하시고, 소리도 안 내세요.
마스크 쓰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된 거죠. 다 된 거죠. 네. 검사는 다 무사히 받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훅 들어오긴 해요. 순간적으로 놀라기는 합니다. 근데 전혀 아프진 않았어요. 되게 아플까 봐 고민 많이 했는데 별 문제 없었고요. 이제 저는 돌아가서 제 여권 정보 이제 이쪽으로 보내고 이제 서류를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마 검사 결과는 내일 아침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가 문제가 생기면 전 출국 못하고 출국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곧바로 격리가 시작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긴 해요. 건강검진 받기 전에 사람이 되게 떨리잖아요. 혹시 내가 몸이 아팠던 건 있었는데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사히 별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병원으로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음성이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걱정되던지 정말 코로나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막상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 혹시 내가 스스로가 방역에 조금 이렇게 느슨한 적이 있었나 좀 반성도 하게 되었고 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음성이라고 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를 받으러 갑니다. 저는 이제 내일 출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종이가 없으면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들어간 입국컷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출근을 조금 뒤로 미루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반반차를 내고서 이제 이 종이를 받을 건데요. 생각보다 해외 나가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신경 쓸 게 꽤 많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해외 나가는 거를 되게 다양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많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아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되나? 이거 해야 돼? 아 이거 이렇게 계속 돼요. 생각이 많아지는 만큼 기대를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직원분이 정말 열심히 아주 빠른 속도로 사실 딱딱딱 처리를 하셨거든요. 와, 근데도 30분 이상 걸렸어요. 저분이 정말 쉴 새 없이 정말 손 빠르게 막 정리하셨는데도 아 이게 뭔가 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반드시 여권은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는 이미 사실 병원 쪽에 미리 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보냈어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또 여권은 들고 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 검사지를 받은 다음에 여권 내 이름 스펠링 확인하셔야 되고 여권 번호 맞는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사실 당연히 바로 어디 끌려갔겠죠. 저 끌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이 없는 만큼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도 받자마자 급하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스펠링 부분 이상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출발을 합니다. 괌의 출발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티켓도 샀고 이제 갈 수 있는 서류 준비는 뭐 전부 다 끝난 것 같아요. 조금 기대가 됩니다.